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신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환자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네요. 또 날씨도 무덥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건강관리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비가 오게 되면 습도가 높아서 짜증스럽잖아요. 이게 짜증스럽게 되면 우리가 긴장 상태로 몰입이 돼요. 그래야 되면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운동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새로운 기분을 낼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것도 좋고 또 비가 오면 빗소리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항상 겨울이나 아니면 한여름이 상당히 건강을 주의할 때거든요. 이럴 때 건강을 잘 챙기면 좋은 치료 기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저는 요즘에 뭐 항상 환자 상담 많이 하고 진료 많이 하면서 특히 요즘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우리 환자분들 심리적으로 치료에 좀 무너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치료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이렇게 날이 덥거나 하면은 무너지고 뭔가가 좀 이탈을 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저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암을 진단받게 되면은 이제 표준 치료라는 걸 받게 되잖아요. 네. 이 표준 치료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공인되어 있는 치료들이 있잖아요. 가장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법. 이것을 보통 이제 수술하고 암덩어리니까 일단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니까 수술. 그 다음으로 항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이런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 치료를 하죠. 대부분 다 대학이나 큰 병원에서 암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 하는 치료.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주치료가 되겠죠. 네. 그럼 이제 표준 치료 외에 다른 치료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대학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이걸 중심으로 하지만 요즘에 암이라고 하는 병은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게 많은 연구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는 치료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면역 사실은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치료가 적용이 안 돼 있을 때는 암하고 싸우는 것은 내 것 면역세포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강화를 시키는 거고 또 암을 성장하게끔 신호를 주는 유전자 조절을 하는 이런 치료 그리고 암을 가지고 있는 숙주에 어떤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암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이제 그런 환경적인 치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됐을 경우에 정말 이상적인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의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통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이런 표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부족한 점, 좀 보완해야 될 점을 합친 것을 통합의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갈수록 이 통합의학에 대한 가치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하면 이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세 가지만으로 암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은 이제 원장님께 말씀하신 그 보완적인 요법들, 보완적인 네. 치료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우리가 수술이나 현대의학적인 치료, 우리 표준 치료만 가지고 암을 다 없앤다면 우리가 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술하면은 우리 그 어떤 CT나 MRI 상에 보여도 있는 덩어리 이 부분은 없앨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암은 다른 질환하고 틀리게 이 덩어리
주변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끼들을 다 심어놓거든요. 뿌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없앨 거냐가 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성장을 해서 우리가 재발전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항암도 하고 방사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점이 항암이나 방사선은 100% 암세포를 죽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 이런 항암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세포가 계속 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포는 성장을 하지만 어떤 세포는 성장을 준비를 하고 어떤 세포는 성장이 끝나서 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항암이나 방사선은 성장하고 있는 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항상 어느 때 항암을 할 그 시기에 어떤 거는 성장하고 어떤 거는 쉬고 어떤 거는 준비하고 이런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성장하는 놈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항암을 여러 번 하는 거, 이 다음을 할 때는 어차피 남아있는 놈들 중에서 또 성장하는 놈, 쉬는 놈, 준비하는 놈, 이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 죽일 때 30%씩 죽인다. 그러면 30%씩 줄어가는 거예요. 근데 100%에서 처음 했을 때 30%가 70% 남죠. 그 다음에는 이 70%에 30%를 죽이는 거거든요. 계속 내려간다 하더라도 뿌리가 남잖아요. 100% 없애지는 못하.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없앨 거냐 이거죠. 사실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항암, 방사선은 암을 치료하는 다음에 항상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하지 못하나, 또 약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면역이나 이렇게 후속유전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치료만 가지고는 저는 100%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만 끝나고 완치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의 면역이 이런 부분들 안 해도 좋아서 억제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면역이나 어떤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내 몸 안에 능력이 떨어졌다면 절대 100% 암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암 세포가 뭐 100이 있다 하면은 항암이나 방사선을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뭐 10%든 20%든 30%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10% 20% 계속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완전히 0이 되는 건 아닌 거고 0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 뿌리는 남아 있는 건데 그 뿌리를 없애는 건 결국 그렇죠. 면역력이 없는 없애는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